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오늘은 일리커피의 신상 캡슐 코스타리카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커피는 블렌딩된 캡슐의 종류가 많지 않아서 네스프레소랑 항상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그래도 싱글 오리진의 종류는 다양하고 커피의 맛이나 퀄리티도 더 좋아서 일리커피를 선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리커피의 캡슐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신선도 유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지수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거를 개봉하면 다른 용기에 옮겨 밀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리뷰할 코스타리카의 컵노트는 꿀, 카라멜, 그리고 바닐라 향의 달콤한 커피, 말린 과일과 초콜릿 향의 아로마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산미나 프루티함보다는 단맛에 조금 포커스가 가 있는 캡슐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로스팅 단계는 미디움 정도라서 산미가 아예 없을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아이스 카페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테이스팅 해볼 거고요. 일리 홈페이지에 권장 추출 시간은 25초에서 30초, 그리고 25ml로 나와 있어서 오늘 그 권장 레시피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타리카 캡슐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일단 아메리카노는 처음은 산미가 좀 느껴져요. 근데 산미가 톡 쏘는 산미가 아니라 약간 은은한 산미? 그리고 산미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를 지나서 삼키면은 단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산미와 단맛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캡슐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디움 로스팅인 만큼 바디감이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라떼를 먹어봤는데 일단 아메리카노가 연해서 카페라떼는 진짜 얼마나 연할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연하진 않았고 일단 너무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에서 느꼈던 그 산미가 우유랑 만나서 단맛을 잘 이끌어내준 카페라떼였던 것 같습니다. 달지 않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맛? 저는 진짜 코스타리카 캡슐 너무 맛있어서 진짜 이 테이스팅 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사이즈로 테이스팅을 해서 물이랑 우유를 각각 80ml씩 넣었어요. 그런데도 연해서 집에 있는 그런 머그컵이나 좀 더 큰 컵으로 드실 때는 많이 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캡슐 커피를 드실 때 좀 진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커피를 오래 추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커피에 불필요한 잔미나 떫은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진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캡슐 두 개를 사용하셔서 적절한 양을 추출하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일리에서 신상 캡슐로 코스타리카가 나와서 맛이 어떨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커피는 컵노트만으로 다 표현되기 어려우니까요. 코스타리카 궁금하신 분들 저의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